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이야기하는 단호 언니 제시예요. 오늘 저랑 같이 할 운동은 평온하고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눈 뜨자마자 요가. 아직 잠들어 있는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흔들어 깨운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할수 있는 쉬운 요가 시퀀스를 짜봤는데요. 먼저 앞바다리로 앉아서 최대한 편안하게 숨을 고를게요. 찌뿌둥하고 무거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전쟁 같은 일상에 치이게 되지만 눈두유를 통해서 내 몸을 기분 좋은 자극으로 쭉쭉 늘려주고 에너지를 채워주면 우리 몸은 가볍고 상쾌한 하루를 우리에게 돌려줄 거예요. 자, 이제 두 팔로 내가 그릴 수 있는 만큼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머리 위에서 손 합장했다가 어깨 끌어내리면서 다시 돌아올게요. 이렇게 세번더 갈게요. 마시고, 내쉬고, 호흡은 일관되게 그리고 편안하게 잔잔한 호숫가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몸속 깊숙이 신선한 공기를 가득 채워볼게요. 마시는 숨에 팔 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팔 내릴게요. 자, 다음. 엉덩이부터 어깨, 손가락 끝까지 시원하게 늘려줄 건데요. 무릎 꿇은 자세에서 한손한손 바닥을 짚으면서 내려갔다가 시선은 바닥. 밤새 뭉쳐 있었던 내등 라인을 시원하게 풀어줄게요. 편안하게 숨을 마시고 내뱉어 줄게요.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이제 몸을 천천히 일으켜볼까요? 무릎과 손바닥으로 땅을 짚어서 테이블 자세 만들게요. 내쉬는 숨에 시선은 배꼽 바라보면서 등을 최대한 동그랗게 아치를 만들 거예요. 마시는 숨에 시선 하늘 45도 방향, 등활 모양으로 쭉 펴주세요. 고양이 자세에 어깨 올라오지 않게 최대한 내 귀와 어깨는 멀어지게 두번더 갈게요. 배꼽이 천장에 가서 붙는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마시는 숨에 반대로 정수리랑 내 꼬리뼈가 최대한 붙어요. 테이블 자세로 다시 돌아와서 양손 천천히 바닥 짚으면서 앞으로 뻗어주고 내 왼손만 만세한 상태에서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넣을게요. 몸통으로 지그시 내 오른쪽 어깨 누르면서 시선은 왼쪽 편안하게 이 상태에서 세번 호흡해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마시고, 내쉬고. 상체 일으켜서 이번엔 오른손 만세, 왼쪽 팔을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시선은 오른쪽. 몸통도 자연스럽게 트위스트 되면서 옆구리 등 라인까지도 풀어질 수 있어요. 호흡 유지할게요. 마시고, 내쉬고, 아주 좋아요. 자, 이제 왼쪽 손 가져오고 손바닥 짚으면서 다시 테이블 포즈로 돌아올게요. 그대로 발꿈치 세우고 엉덩이 하늘 위로 쭉 들어 올려주는 다운독. 초보이신 분들은 발 뒤꿈치가 들려도 괜찮아요. 대신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상체를 최대한 쭉 펴는 것에 집중해주세요. 오른쪽 다리만 하늘 위로 쭉 뻗어서 다운독 스플릿 자세 갈게요.
엄지 발가락으로 하늘 미는 느낌이 돼 골반은 삐뚤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올려주세요. 쭉 뻗었던 오른다리 접어서 가슴 쪽으로 가져왔다가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내쉬는 숨에 양팔은 동그란 원 그리면서 하늘로 만세.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등 뒤로 손깍지. 세 번 호흡 해볼게요. 복부에 긴장을 유지하고 있어야 균형이 무너지지 않아요.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는 숨에 양손 하늘로 뻗어서 동그라미 원 그리면서 돌아왔다가 구부려 있던 오른쪽 무릎을 쭉 펴줄게요. 세 번 호흡. 오른쪽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쭉 시원하게 풀어지고 있어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이제 오른쪽 무릎 앞으로 굽혀서 돌아오고 왼쪽 발 뒤로 보내주세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손으로 큰 원을 그리면서 몸통 T자 그대로 왼손으로 바닥 짚어서 구부렸던 오른다리까지 쭉 펴줄게요. 발가락은 정면 바라볼게요. 여기서 더 가능하시다면 시선 천장 바라볼까요? 호흡 세 번.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다시 시선 정면 오른팔 원 그리면서 정면으로 돌아갈게요. 회전했던 무릎도 제자리 오른다리를 다시 뒤로 보내면서 엉덩이 꼬리뼈 하늘 위로 위로 다운독 그대로 왼다리만 하늘 위로 보내서 왼쪽 다리 접어서 가슴 쪽으로 가져올게요. 그대로 바닥에 착지 오른쪽 무릎은 자연스럽게 바닥에 내려둘게요. 내쉬는 숨에 양팔로 동그란 원 그리면서 하늘로 만세 그대로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등 뒤로 손깍지 어깨 내리고 균형 무너지지 않게 복부 긴장감 유지할게요. 호흡 세 번 갈게요. 마시고 내쉬고 이제 마시는 숨에 양손 하늘로 뻗었다가 동그란 원 그리면서 구부렸던 왼무릎 쭉 펴줄게요. 편안하게 세 번 호흡합니다. 하. 엉덩이 근육,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종아리 이런 큰 근육들이 시원하게 풀어지고 있어요. 다시 왼무릎 굽혀서 돌아오고 오른발 뒤로 보낼게요. 팔로 큰 원을 그리면서 몸통 T자 그대로 오른손 바닥 짚어서 구부렸던 왼쪽 다리도 쭉 펴줄게요. 발가락 정면 왼팔까지 머리 위로 뻗어주세요. 가능하다면 시선 천장 호흡 세 번 갈게요.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시선 앞으로 돌아와서 정면으로 돌아갈게요. 양손으로 바닥 짚으면서 천천히 회전했던 오른쪽 무릎도 제자리 앞으로 뻗었던 왼다리를 뒤로 가져와서 다운독 갈게요. 그대로 양무릎 동시에 바닥에 이제 손가락 끝을 세워서 손 끝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한 손 한 손 바닥 짚어서 상체를 천천히 내려갈게요. 손가락 끝으로 상체 하중을 지탱하면 팔까지 더 시원하게 자극이 돼요. 엉덩이는 하늘 위로 쭉쭉 호흡 잊지 마세요. 정면을 바라봤던 팔을 한 손 한 손 움직여서 몸통 천천히 오른쪽 45도 사선 바라보게 옮겨줄게요. 오른손 위에 왼손 얹어서 손 깍지
왼손으로 오른손을 당겨보세요. 그러면 더 시원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세 번 더 호흡할게요. 마시고 내쉬고 이번엔 바닥을 한 손 한 손 짚어서 오른쪽에서 왼쪽 45도 방향으로 상체 방향 바꿔볼게요. 왼손 위에 오른손 얹어서 손깍지 세 번 호흡할게요. 마시고 내쉬고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고 꼬리뼈부터 천천히 롤업 할게요. 허리, 어깨, 목, 머리, 마지막 정수리까지 롤업. 호흡 정리할게요. 어깨 뒤로 크게 돌려서 최대한 아래로 끌어당겨주세요. 한 번 더 어깨 돌리기. 마지막. 정말 수고하셨어요. 오늘 눈뜨요로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하루 같이 열어봐요. 나마스테.